이번 에피소드부터해서 기본적인 API들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API를 보는 거예요. Node.js의 API가 이렇게 ABCD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HTTP와 관련된 API도 있고, 그리고 지금 HTTP 관련되는 거죠. 쭉 여러 가지 클래스와 펑션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 주로 쓰는지를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Node.js 수업은 우리가 기초 과정을 했습니다만은 중급 과정도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쭉 해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방대한 분량이에요. 코딩 환경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VS Code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Node Tutorial이라고 해서 폴더를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죠? 다큐멘트에서 Node Tutorial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일단 하나의 튜토리얼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App.js 해서 console.log. console.log 이게 단축키가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네. Hello, Jupiter.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Node.js, Node 플러스 앱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실행하면서 Hello, Jupiter라고 이렇게 밑에 표현되고 있죠. 그죠?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API들을 불러서 쓸 때는 require를 쓰게 돼요. 이번 주제가 require입니다. const. 보통 const로서 먼저 지정을 합니다. fs equal require fs를 가져왔을 텐데 이 fs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니까 요겁니다.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 그래서 이 중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fs예요.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append file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있고 싱크가 있어요. append file sync. 기본적으로 Node.js는 async입니다. async 그죠? 그런데 요 싱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싱크 관련되는 별도의 펑션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싱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이 따로 없어요. 그죠? 보면은 async는 콜백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콜백이 없죠. 싱크로노스와 어싱크로노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주소는 지금 node.js.org의 API 파트입니다. 요 그러면 require fs 하면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와 펑션들을 불러와서 내 코드에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require fs 해서 방금 불러왔던 예제들 append 뭐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녹화하는 건 대략 한 3시간 분량 정도를 녹화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3시간 분량 외에도 또 공부할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역시도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지겠습니다. 싱크가 따로 있고 위에는 이제 어싱크 부분 있죠. 요걸 하나 그냥 복사를 해서 써보죠. 타이핑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커맨드 포맷이 K군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fs를 가져왔으니까 요 fs 담아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append 파일 불러오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는 펑션 여기에 콜백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아규먼트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랜만에 vs 코드를 열었더니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네. 자, 다시 오고 다시 fs만 이렇게 했습니다. 클리어 하고 node app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요것이 우리는 message.txt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data to append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한 명령어예요. 이게 펑션입니다. 그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error message 요걸 나타내고 잘된 경우에는 요 console
순서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 메시지.txt 들어가는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없을 경우에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require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인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fs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있죠. 뭐가 있나요? os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이 단축키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단축키입니다. vs 코드의 단축키인데 제 경우에는 이게 맥이라서 맥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단축키가 가물가물해서 한두 달 안 썼더니 또 그새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단축키 페이지를 열어놓고 참조하면서 다시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OS는 OS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OS 있죠. 이 OS입니다. OS에 관련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다양한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즈 인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튜토리얼 할 때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유즈 인프죠. 같이 유즈 인프를 보겠습니다. OS에 불러왔고 마찬가지 let user라 이렇게 user에서 os.useInfo 그죠? 하고 그다음에 function이니까 뒤에 가로를 해야 되겠죠, 그죠? console log 하면 되죠. console log console log가 단축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user 여기다가도 유저를 볼까요? 여기도 유저.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다시피 유저 유저 유저를 담고 console log에다가 그러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문자열로 만들어뒀네. 변수가 아니라 다시 보면은 유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번째 유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오브젝트, 오브젝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유저 인포라고 하는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퍼티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GID, HomeDIR, Shell, UID, Username 있죠? 이게 이거예요. 밑에 있나? UID, GID, Username 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입니다. 유저네임 요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주피터 나타나고 있죠.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네.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the data to data was appended to file 주피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명령을 여러 번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지 텍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짐작해보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는 볼까요? data to append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다섯 번을 실행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ES6 버전은 또 좀 달라진 표기법이 있습니다. ES6인데 ES6 혹은 TypeScri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 요게 인용부, 헛 인용부 싱글 코드잖아요. 요걸 백티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용부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달러 표시에다가 요 넣고 클립 브라켓 넣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기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요 띄우는 거 있잖아요. 띄우는 거. 요게 편리해요. 지금 딱 한 칸 띄워져 있죠? 띄워져 있죠. 여기는 띄워진 게 없잖아요. 띄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리가 인용부로서 빈 문자열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전 방식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게 새로운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ES6나 TypeScript에서 추가된 문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equire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물건을 쓸 수가 있는데 function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require를 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제 require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Node.js에서 만든 공식, 그죠? 이 공식 official API를 불러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third party API, 그죠? third party API. 그러니까 뭐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 우리 자신이 작성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셋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요 Node.js의 official API를 지금 가져온 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official API가 뭐뭐 있는지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먼저 한 3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있네요. 30개 정도의 펑션 많이 쓰는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외에도 조금 한번 알아두면 좋다 싶은 것은 별도로의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보충 수업으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중급 과정은 총 녹화 분량이 6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물론 이제 실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를 빼고 강의 영상만 그렇다는 거예요. 과제까지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짧게는 석 달, 좀 길게는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분량입니다.